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스타뱅고. 만나서 보내주고 힘들면 나게 스페니쉬 사선 원 라 오케이 여기까지 스타뱅고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라겐 킥가킥 원 투 킥가킥 라겐 킥가킥 원 투 킥가킥 라겐 오케이 일단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네. 먼저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라겐 킥가킥 원 투 킥가킥 라, 겐, 킥, 더, 킥, 원, 투, 킥, 더, 킥, 라, 겐. 그 다음 만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오케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손을 또 마찬가지로 논다고 하잖아요. 오케이. 전에 룸바 시간 때도 손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틀린 게 뭐냐면, 라, 겐, 킥, 아, 킥. 그 다음, 라, 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그대로 가요. 예. 이거는. 아, 아, 아. 없는 손입니다. 아, 손, 또 손도 예. 역시. 손이 항상 받고? 이게 나와야 돼요. 아, 아. 남성이 밑에 있죠. 여성은 위에 그대로 살포시 올려놨습니다. 이 손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손만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 그건 어떻게 바뀌나? 라, 겐, 이렇게 손이 돌아가고, 라, 겐. 아. 그 상태에서 지금 잘 보면 바깥쪽이 지금 나한테 받쳐져 있죠, 여성이. 바깥쪽이 받쳐져 있는 아~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살짝 펴졌다가 다시 잡아야지 그렇죠.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텐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거의 두 가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밀고 땡기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깥쪽도 채워줘야 돼요. 오케이? 쉐이핑 그래서 뭔가 내가 바깥쪽에 뭐 하키스틱을 하더라도 잘 보시면 하키스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앤 투 쓰리 후원하면 어때요? 손 자체가 날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걸 받쳐준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항상 바깥쪽도 내가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네. 어떤 뭐 잘 몰라도 이게 채워지는 건 잘 몰라도 서로가 손이 펴진 상태에서 자석처럼 붙어있는 상태. 그쵸?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다시 한번 더 락앤 시작. 락앤 펴진 상태. 킥, 원, 투, 킥, 킥, 락앤 킥, 킥, 원, 투, 킥, 킥, 락앤. 오케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 그대로 스타뱅고는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남성이 리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제 남성 거 한번 잘 보시면 시작. 락 앤 킥가킥. 지금 오른손이 어때요? 여성의 등허리를 감쌌죠. 그래서 못 가게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다들 락 앤 그냥 신나게 손을 뻗는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이거는 뭐 놀 때는 사용 가능하겠지만 원래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 등어리를 감싸줘야 돼요. 스탑. 스탑을 만들어주고 시작. 라, 겐, 킥, 카, 킥, 스탑. 앤, 고! 잡아졌어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탑했을 때 잘 보세요. 라, 겐, 킥, 카, 킥. 이제 내 몸을 보시면 잘 보세요. 몸 자체가 펠비스가 포워드. 라, 오케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남성 스텝. 라, 앤, 킥, 카, 킥. 아, 원, 투. 킥, 카, 킥, 펠 포워드. 라, 겐, 아. 킥, 카, 킥. 원, 투, 오케이, 이런 느낌. 다시 스텝만 하지 말고. 네, 발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해주셔야 되네, 이거. 어, 그렇죠. 펠비스. 이거. 몸이 앞으로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여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라, 겐, 돈 상태에서 내 등어리, 등어리를 한번 느끼고 가야 돼요. 오케이. 여성은 같이 한번 해보면, 시작. 라, 겐, 킥, 가, 킥. 이거 오른쪽 등어리? 등. 아, 왼쪽이구나. 오케이. 왼쪽 네. 등을 보면, 찝어줘야 돼요. 라, 겐, 킥, 가, 킥. 원, 투. 왼쪽 등짝 찝어주고 오케이 킥가 킥 락인 이렇게 해야지 깔끔한 춤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예.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바로 처음부터 연결해서 스타트 시작 락앤 킥가 킥 등어리 락앤 킥가 여성 등어리 락앤 남성은 헬빗 오케이 킥가 킥 원, 투 당겨주고 킥가 킥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윈드밀 윈드밀은 사선으로 보내요. 오케이 보면 시작 라 겐, 킥가킥, 오케이 그 상태에서 패레를 서로 몸이 평행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내가 몸이 더블핸드 잡혀있는 상태에서 몸이 틀어지면 어때요? 같이 오케이, 같이 틀어지죠. 또 같이 틀어지고 같이 틀어지고 항상 어깨 손상이 다시 만나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근데 뭐 한 명은 더 돌아가고 한 명은 안 돌아가고 이런 건 안 맞는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락, 앤 만나고 헤어져 있고 락, 앤 킥가킥 킥각킥 그리고 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호흡이 어때요?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룸바랑 똑같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면 시작 락, 앤 킥각킥 킥각킥 락, 앤 킥각킥 킥각킥 락, 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윈드밀은 크게 뭐 어려운 동작은 없습니다. 항상 몸이 서로 편안하게 패러럴 어깨에 대한 손상이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음 것도 한번 보면 윈드밀 해볼까요? 시작 락, 앤, 킥가, 킥 킥가, 킥, 락, 앤, 킥가, 킥, 킥가, 킥 그 상태에서 스페니쉬 라인 오케이, 바로 스페니쉬 13번 락, 앤, 킥가, 킥, 킥가, 킥 이때 정면 그 상태에서 락, 앤, 킥가, 킥, 킥가, 킥 원, 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마지막에 끝났어요. 락, 앤, 스페니쉬 지금 손을 보면 있잖아요.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남성이 안쪽으로 끌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어, 그럼 나가게 되죠? 락, 앤, 퀵각퀵. 근데 몸은 어때요? 반대쪽으로 보고 있죠? 여성 나가는 쪽. 예, 근데 이걸 안 보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몸이 절대 안 맞아요. 오케이? 내가 몸을 여성이 가는 길을 한번 락, 앤, 열어주고 반대로. 마찬가지. 락, 앤, 열어주죠? 열어주기 때문에 자리가 생기는 거죠. 한번 안 열어볼게요. 시작. 락앤 그대로 못하죠? 락앤 못해요? 오케이 벌써 방향이 열지 않으면 안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여성도 중요한 건 뭐냐면 몸 자체가 사선 앞으로 우리가 아메리칸 스핀 했듯이 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잘 보면 락앤 처음에 이때도 보세요. 반대쪽 락앤 사선 앞으로 킥과 킥 락앤 사선 앞으로 킥과 킥 원, 투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대한 텐션을 한번 보시면 오른손 여성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락, 앤 그대로 이게 막아준 역할이에요. 너 그만 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빼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벌써 나가게 되기 때문에 불편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시작 락, 앤 막아주고 킥깎기 락, 앤 막혔죠? 이 상태에선 다릅니다. 이제 여성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왼팔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럼 그냥 돌아가죠. 오케이, 굿. 다시 한 번 더. 시작. 락앤 귀가 킥, 귀가 킥. 락앤 돌고 귀가 킥, 락앤.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래도 생각보다 몸 자체가 지금 계속 스위치, 말 그대로 터닝이 이루어지는 건데 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보면. 시작. 락앤 몸이 여성이 어때요? 안쪽으로 갔죠? 안쪽으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시작
라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만들어. 라겐 안쪽에서 돌려주고 라겐. 오케이, 이 동작입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언더. 라겐 킥과 킥 정면. 정면? 네, 정면. 다시. 이거 180도로 가야 돼. 여기서 정면 가야 돼요. 마지막에. 오케이, 다시 해 볼까요? 예. 다시 스페니쉬. 시작. 라겐 킥과 킥. 킥과 킥. 라겐 킥과 킥. 킥과 킥. 원, 투, 네, 정면. 히깍히. 손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네. 이제 보면. 오케이, 롤링 오브 디아. 롤링 오브 디아. 네. 다시. 이 상태에서 정면 보고 끝났어요. 시작. 락 앤 히깍히. 히깍히. 락 앤 돌아서 짠짜잔.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락 앤 히깍히. 히깍히. 이 상태에서 다시 손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앤. 락 앤 히깍히. 노. 다시 아, 뭐지? 아, 처음에 한번 돌고 시작 락앤 킥과 킥 킥을 돌아줘야 돼요. 왜? 아, 왜냐면 손이 바뀌어서 롤링 오브디야? 다시 그러니까 어디부터 하냐면 약간 헷갈리니까 어디부터 하냐면 방향? 방향 때문에 그렇지. 방향 때문에 그렇죠. 락앤 스페니쉬. 락앤 돌았죠? 이렇게 끝났어. 락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제발 여기서 손을 바로 바꿔도 되는데 바로 원래는 왼손으로 해서 한번 또 바꾸고도 가고 아니, 한 번만 바꿔 바로 할까요? 응. 오케이 예, 그럼 바로 네. 오케이 바로 한 번만 바꿔 그렇게 많이 안 바꿨어. 락 앤 킥과 킥 킥과 킥 락 앤 킥과 킥 킥과 킥 원 투 킥과 킥 킥과 킥 그다음에 롤링 오브 디아입니다. 말 그대로 팔로서 롤링 오브 디아 롤로 인해서 여성을 돌려주는 동작인데 잘 보면 락,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락, 서로 몸을 어때요? 남성은 주고 여성은 지금 오른쪽 히프가 뒤로 넘어갔죠. 락, 앤, 킥각기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아 그냥 일단 한 동작하고 손은 나 조금 오케이, 시작 다시 시작 락, 앤, 킥각기 이때 잘 보면 여성은 남성은 일단 손 잘 보시면 다시 한번 더 시작 락, 앤, 여성의 품 안에 내가 딱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여성은 지금처럼 팔꿈치가 붙어 있어야 돼요. 떠 있으면은 어깨가 다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성은 팔꿈치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왼팔도 하는 작용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밀면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팔에 대한 프레임도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시작. 락 앤 킥각킥 밀고 원 투 킥각킥 락 앤 킥각킥 원 투 킥각킥 오케이 락 앤 킥각킥 킥각킥 원 투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네 시작 락 앤 이때 어깨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패럴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패럴이 많이 나와요. 어깨가 평행하다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락 앤 킥각킥 스탑 서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등을 남성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잡고 있기 때문에 몸이 어때? 똑같이 움직이지. 퀵가 퀵 락인 퀵가 근데 떨어져 볼게요. 똑같이. 떨어지면 날아가죠. 네. 아 이때 롤링 할 때 네. 이렇게 몸이 남자랑 여자랑 때. 뭐 뒤에서, 이렇게 네. 뭐 각이 이렇게 각도가 틀리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각도에서 이렇게 똑같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죠. 원, 투, 그 다음에 퀵가 퀵 락 아, 그거 각도까지는 신경 안 썼는데 네네네. 그렇게 똑같이 돌아야 가볍게 돌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등에 대한 이런 등의, 지금 느낌들을 등의. 보면 안착이 돼요. 무슨 얘기냐 락 앤 퀵가 퀵 스탑 안았지? 안으니까 편한 거예요. 퀵가 퀵 락 앤 또 안았지? 안으니까 편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미아쌤이랑 저랑 등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을 띄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락 앤 등이 떼지면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날아가요. 각도도 안 나와요. 오케이? 굿. 중심 잡기가 힘드네.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것도 한번 해보면 락 앤 퀵과 퀵 퀵과 퀵 이건 그냥 보내준 거고 오케이 언덤 턴으로 이제 심플 스핀 락 앤 퀵과 퀵 3와 4 1, 2인데 예. 잘 보면 몸 자체가 시원하게 열려야 돼요. 락 앤 퀵과 퀵 뉴욕 하듯이 몸이 사선 쪽 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선? 네, 저쪽 아하 다시. 시작 락 앤 3 앤 4 퀵과 퀵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뉴욕 가듯이 갔죠? 그 상태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앞에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잘 보시면 이거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겐. 남성은 거의 제자리야. 근데 여성이 앞으로 보내주죠. 보내줘. 아, 완전 치킨옥처럼 가야했나요? 맞아요. 치킨옥처럼 왜냐면 가. 남성이 아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었구나. 똑같이 가면은 텐션이 안 걸려요. 절대. 아하. 오케이? 앞에 있어야지만 여성이 걸린단 말이에요. 남성은 그만큼 내가 많이 가면은 안 걸려요. 오케이. 여성이 앞에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라겐. 키카키. 앞으로 원 투. 아 오케이. 치킨옥처럼 훅 가버려야 되네요. 네, 네. 근데 치킨옥처럼. 이제 팔꿈치 보면 좀 더 다운해볼까요? 네. 팔꿈치 다운. 라겐. 팔꿈치가 다운된 상태에서 원 투입니다.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 구멍 맞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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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맞춰서. 멕시코. 야야야야. 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스타뱅고 만나서 보내주고 힘들면 나게 스페니쉬 사선 원 라 오케이 여기까지.